사람을 봤어. 은혜가 아까 에스메랄다 역을 했어요. 세 장 속에 갇힌 새 몸속에 그 배우의 피가 있어요. 그 감성을 이렇게 투명하게 다 받아들이는 굉장히 집중만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워낙에 이쪽 장르를 좋아하니까 집중은 오히려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은혜야 그 옆에 같이 노래한 오빠 아는 오빠야? 인사시켜줘야지 여기한테. 누구야? 아는 오빠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윤영열입니다. 네. 아니 어제도 스타들까지 나오시게 됐어요. 예, 우연히 방송을 봤는데 네. 은혜가 정말 끼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새로운 뮤지컬계 아역 스타를 네. 이제 기대하면서 제가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아, 지원 사격으로. 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은혜랑 같이 호흡 맞추면서 뭐 깜짝깜짝 놀란 부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 감이라고 하죠. 감. 센스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센스요. 예, 이제 노래를 하다 보면 말을 해줘도 못 네. 알아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를 네. 모르면 절대 캐치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은혜는 그냥 이렇게 해봐 했는데 바로 예. 그러니까 말귀를 바로바로 알아들었다는 예. 얘기잖아요. 예, 제 아홉 살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윤영열 씨, 제가 알아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 노트르담 드 파리 네. 거기에서. 예. 라지모타르 라지모토 라지모토 라지모토도 아니고 네. 라지모토 역할을 하신 그분이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죠? 예, 예. 세상에 이런 분이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노트르담의 꼽추가 원작이고요. 그게 이제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공연을 한 건데 콰지모토 역할.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에쿠의 절름발이의 곱추인 역할이라서 아주 흉한 역할이라서 이 얼굴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그죠? 이거 이 분장 때문에 기대치가 워낙 낮아서 네. 굉장히 잘생기게 봐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아실 뻔했어요. 그래. 오빠 어땠어요? 오빠 되게 멋졌어요. 근데 우리 오빠 참 늙었죠. 내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언니 나이 정도 되면 저런 목소리 들으면 죽어. 뭘 더 죽어요. 아. 여기 곧 있으면 장만대에 같이 비나 맞으러 가세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떨려도 떨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우승할 거예요. 오~ 갑자기 우승할 거예요? 우승이에요. 우승해서 목적이니 꼭꼭 시켜주세요. 훈훈한 뮤지컬 배우 윤영열 씨와 반전 매력을 보여준 은혜 양.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대가 됩니다. 이쪽에서 약간 쉬어가는 타임인가요? 이분들 약간 걱정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네. 정말 음치셨어요. 어떤 네. 분들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심각해요. 파지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아니 잠깐만. 아 이거 너무 힘든데. 김준희 씨, 이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제대로 잘. 들어는 봤는데 무슨 노래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 듣는 사람들이 멘붕이 와요. 나영 씨. 이거 예전에도 봤는데 다시 봐도 다시 들어도 무슨 도통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정말 이거 최악 중에 악 중에 악 중에 악의 노래시냐고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요. 박자, 음정 모두가 정말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아 그분이요 자, 이제 변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나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 와!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와!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뤄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있다